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벤츠 자가정비 벤돌이TV 벤돌이입니다. 네, 오늘은 벤츠 EGR 밸브 탈거와 클리닝 영상입니다. EGR 밸브는 Exhaust Gas Recirculation 밸브라는 단어의 약자인데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그런 말이네요. 네, 배기가스를 한번더 사용해서 질소 산화물을 줄이는 그런 장치입니다. 네, 디젤차의 DPF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하여간 요게 배기가스 나오는 거에 한 10%에서 15% 정도를 다시 엔진 흡기에 넣어서 재연소시키는 장치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에 배기가스가 쌓여서 관이 막히거나 뭐 밸브가 고장나고 그러는데요. 네, 이게 고장나면은 엔진에 들어가야 되는 설계된 공기량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엔진 소음과 진동, RPM이 불안정해지고요. 엔진 출력이 떨어지는데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EGR 밸브를 교체하거나 주기적으로 클리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EGR 밸브 구조가 크게 고장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교체하시는 것보다 클리닝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시는 EGR 클리닝은요, M272 엔진, M273 엔진에 해당되는 방법이고요. 클래스로는 C클래스 203, 204, E클래스 207, 211, 212, S클래스 221, 그 밖에 SL클래스나 G클래스, M클래스에도 해당됩니다. 네, 부품 번호는 왼쪽에 A00214075-60이고요. 오른쪽 거는 A00214074-60입니다. 그러니까 7560-7460. 네. 여기에 들어가는 가스켓이나 호스 같은 것도 번호를 찾아놨고요. 설명에 붙여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거 한국 벤츠에서는요. 오른쪽 거 하나에 부가세 포함으로 해서 30만 2,500원. 헐, 비싸네요. 네. 왼쪽 거는 한국 벤츠에서도 안 팔고요. 뭐, 알리에서도 안 팔고, 네. 이베이 가서도 새 거는 안 팔고, 중고만 한 10만 원 정도 하네요. 네, 요거 뭐, 쇳덩어리 하나에 30만 원이네요. 네. 네, 그래서 요거 탈거해서 한번 깨끗하게 클리닝 해보겠습니다. 네, 왼쪽 거는 요거, 네. 오른쪽 거는 요거고요. 왼쪽 거는 밑에 나사가 3개가 있고요. 요거 빼는 거는 E10으로 탈거하시고요. 네, 탈거하는데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없고요. 그냥 뭐 핸드폰 라이트나 뭐 그런 거잘 비추면서 나사 빼면 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작업하다가 나사 빠질지 모르니까 피커, 네, 그 피커 준비하시고요.
네, 이제 요거 클리닝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세척제는 제가 쓰는 거 요거 그 일신 카브앤초코 클리너. 네, 이름이 일신 카브앤초코 클리너입니다. 네, 택배비는 별도고 한 통에 2,000원짜리도 있고 뭐 2,500원짜리도 있고 뭐 똑같은 건데요. 네, 요게 근데 일신 거 요게 분쇄력도 좋고 세정력도 좋고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가격이 착하고 그래서 사다가 쓰고 있습니다. 벤드리와 요 일신 요 회사는 전혀 관계없는 회사고요. 네. 네, 계속해서 청소해 주시고. 네, 그리고 나사도 좀 닦아주시고요. 네. 네, 이지알밸브 안쪽에다가 듬뿍 뿌려가지고, 네. 카본 좀 빼주시고요. 네, 기왕 하는 거 밖에도 좀 뿌려서 그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네, 잘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살짝 말려주시고요. 뭐, 30분이나 1시간 정도. 엔진 바디 안쪽에 있는 그쪽 부착하는 부위도 좀 닦아주시고. 네, 그리고 오른쪽. 네. 우선 오른쪽 빼려면 커넥터들을 먼저 좀그 걸리적거리니까 빼주시고요. 네, 버튼 부분 누르면서 빼주시고. 그리고 요 캠축 센서는 일자 드라이버로 하얀색 여기 클립 같은데 눌러서 뒤로 빼주시고, 하얀색 클립 누르면서 빼주시고요. 네, E10으로 나사 빼주시고, 네, 손안 닿는 곳은 롱노즈 플라이어로 나사 잡고 빼주시고요. 네, 이것도 좀 마르게 넉넉하게 좀한 30분,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장착하시고요. 네, 그런 다음 저희는 또 오른쪽에 엔딩 바디 쪽에 좀 닦아주시고. 네, 한숨 돌리고 다시 장착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왼쪽부터 장착할 건데요. 요게 가스켓 때문에
의자 밸브에다가 나사를 미리 하나 끼고, 가스킷도 거기다가 껴서 미리 세팅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위치에 놓고 파이프 먼저 연결하고 나서 나사 끼우면 편리합니다. 네, 그러면서 가스킷을 맞춰주면서 나머지 나사들도 끼워주시면 되고요. 네, 잘 조여주시고. 네, 뭐, 특별히 토크렌치가 필요한 거, 그런 부위가 아니라서 그냥 조금 단단하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호스 연결하시고, 네, 잘 연결됐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잘 됐습니다. 오른쪽 거는 미리 좀 쉬운 부분, 가스킷이랑 미리 끼워 놨고요. 네, 오른쪽이 어려운데 이게 손이 안 들어가니까. 벤치로 나사 잡고 끼우시고요. 조이고요. 네, 다 조이고 파이프 연결하고. 커넥터 뺀거두개 연결하시고, 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이지알 밸브 청소 효과가 있는지 한번 시운전 나가 볼게요. 그전에도 뭐 크게 오염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뭐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달리는 기운이 좀 시원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뭔가 이제 좀 개운하고 가벼운 느낌?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부품들은 부품 번호와 명칭을 다 설명에 붙여놨고요. 교체에 필요한 도구들도 정리해 놓았습니다. 혹시나 클리닝 하실 분 있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영상으로는 서스펜션 부식류에 실리콘 스프레이를 뿌려서 고무 부식을 코팅을 해서 부식을 좀 더디게 하고 잡소리도 좀 제거하고 승차감도 부드럽게 하는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벤돌이TV였습니다.